SBS 취재진은 이 영상이 찍힌 아파트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. CCTV를 토대로 그곳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전동 주차장 쪽으로 빠지고 여기 안쪽으로 이쪽에 아 여기 이렇게 있구나. 예. 반가우니까 안녕 이러고 갔는데 그 상황이었죠. 고양이가 막 아파하고 막 신음하고 이렇게 이랬나? 그렇진 않고요. 이제 뭐 너무 다 포기한 상태 같았죠. 여기 따라 내려가서 이 밑에서 잡고. 예. 이게 다 핏자국이에요. 여기 이런 거 발자국 여기. 아 이게 도망갈 때 생긴 예. 거예요. 이게 이게 고양이 발자국. 그러네. 예, 고양이 이제 그때 피 흘리면서 도망간 거. 들어가서 여기 다 쓰고 있는데 딱 엎드리더라고요. 여기에? 예. 여기? 예. 여기는 이제 도망갈 데가 없다. 예, 그래서 제가 담요를 덮었더니 가만히 있어서 안고 올라갔더니. 시영아. 오야 미안해. 오 힘들어. 미안해. 아빠 아이 고생했어. 오야 고생했어 고생했어.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도 동물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더 잔인했습니다. 고양이 엄청 많아요. 고양이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지고 발견되는 경우도 많나요? 죽어가지고 발견되는 거는 거의 없죠. 길이 없어 보이는데. 길이 없어서 돌을 타고 넘어가야 돼요. 아 그래요? 괜찮으세요? 조심하세요. 네, 조심하세요. 원래 여기 그 집도 있었어요. 몸이 더 어디요 여기? 여기. 요 자리. 요 자리에서? 네. 아... 딱 머리만 발견이 돼서. 네 번째 고양이는 저기 나무 있는 저쪽에서 파묻혀 있더라고요. 그때는 동물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또 계속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발만? 네. 여기 앞발 하나 좀. 앞다리, 뒷다리 하나. 하나씩? 네. 배 전체가 그냥 다 잘랐다고 해야 되나? 완전히 이렇게 도려져 나갔더라고요. 장기도 다 빠져있고 배도 살이 없이 다 잘려있고. 여기 보시면 올무처럼 길게 철사가 있잖아요. 아. 이게 올무래요. 철사로 만든 올무라고 해요. 제가 절단면은 가져와서 사체를 봤으니까 보는데 절단면이 정말 그냥 칼로 딱 자른 것처럼 정말 반듯했어요. 완전히 동물이 그런 거면 절단면이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같은 지금 많은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장기간 동안 수사했는데 아직은 특별히 뭐 고양이를 뭐 훼손해갖고 뭐 이런 피자 이런 피자 이런 어떤 특징은 아직은 저희가 네.
스튜디오 블랙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연속 보도를 통해 약한 생명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동물학대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